예, LG 네타드 4베이짜리 초기 하드 교체하시고 세팅하시는 방법 동영상으로 남기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4베이짜리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하시면 3테라까지는 인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환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테스트 해보니까 3테라 시게이트는 성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웬디 레드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웬디 레드의 경우는 나스 전용 하드로 인기가 많고요. 에러율도 적고 가장 무난한 품질입니다. 3테라 웬디 레드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4개 베이 중에서 1번 베이만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나머지 3개를 붙여서 레이드 구성을 할 겁니다. 일단 전원을 켜시는데 셋업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눌러주시고 전원이 켜질 때 시스템 리커버리 메시지가 뜨면 셋 버튼을 놔주시면 조금 기다리시면은 지난번에 블로그에서 했던 것처럼 부팅 디스크 만들어진 걸 넣으라고 CD롬이 열리면서 메시지가 뜹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팬이 왕 하고 돌다가 조금 조용해지면서 블루레이 디스크 레이블이 열립니다. 잠깐 기다려 보실까요? 예. 바람 소리가 좀 줄었고요. 예. 부팅 체크해보고, 부팅 영역이 없으니까 CD 넣으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건 CD 넣어놨고요. DVD로 굽는 거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DVD로 꼭 구우셔야 부팅이 됩니다. 이때 이젝트 버튼 눌러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부팅을 시작합니다. DVD 읽어서 부팅 영역 체크하고 이제 커널에 올리겠죠? 설치하는데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20분이 넘게 중간에 걸려서 계속 안 넘어가면 호환이 안 돼서 더 이상 설치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가끔 설치가 되기도 하는데 설치가 돼도 중간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커널에다가 부팅 시스템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리시면 펌웨어 인스톨 메시지 뜨면서 예, 인스톨 하겠느냐, yes, no. yes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경고음 뜨면서 데이터 다 지워진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꼭새 하드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re you sure? 예, M 눌러서 Yes. 잘안 눌러지네요. Yes. 예, 이제 부팅하면서 포맷도 하고 펌웨어도 올리고 예, 일단 하드디스크 몇번 베이에 하드 몇개 있는지 확인하고 파티션을 만듭니다. 보통 하드디스크에는 XFS 파티션으로 포맷을 하는데, 부팅 영역하고 OS 영역, 그리고 뒷부분에 데이터 영역, 이렇게 보통 세 개 통상 아마 파티션이 이루어질 거예요. 나중에 나머지 세개 하드 붙이면 걔네들도 똑같이 OS가 동시에 4개 하드에 다 깔리고요. 레이드 구성하시면 이제 마지막 단에 데이터에서 4개 레이드 구성하시면 될 거예요. 하드디스크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펌웨어가 정확한지 검증을 하고요. 이게 아톰 CPU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메모리는 1기가, 예, 메모리 노트북용 1기가 들어가 있고요. 속도가 아무래도 조그맣게 일반 암 프로세서 들어간 애들보다는 확실히 빠릅니다. 네, 벌써 체크 펌웨어, 펌웨어 인스톨 작업을 시작하네요. 확실히 2베이 넷하드보다 속도가 빠르네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부트 이미지 파일은 최신 펌웨어 바로 전 거, 그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New UI 버전이고, 이걸로 성공하고 나면 최신 펌웨어로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부팅 영역 다 설치했고, 나머지 데이터 영역 포맷 볼륨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요. 요거 하고 나서 확인 작업 끝나면 부팅까지 되면 정상으로 인스톨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에 포맷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작게. 예, 업데이트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리부팅을 합니다. 리부팅해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올라오면 초기화 작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드민으로 해서 접속하시면 되는데, 블로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다운로드 받으라는 파일 받아서 설치하시면 이제 부팅된 넷하드의 IP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접속을 웹브라우저에서 하시고 어드민 접속하셔서 필요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예, Enjoy LG NAS 뜨면은 무사히 설치가 끝난 겁니다. 예, 8분 정도 걸리네요. 요거 따라 하시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